해외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국내 창업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인 K스타트 그랜드 챌린지 최종 결선이 경기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시작됐습니다.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처음 열린 이번 대회에 인공지능과 가상현실, 드론 등 혁신 기술 분야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전 세계 32개국 78개 팀이 참여해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. 최종 선발된 40개 팀은 9월부터 3개월 동안 판결 지원받습니다. 해외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국내 창업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인